시작점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2008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인지적인 능력에서의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그럼 과연 몇 살 때부터 나타나는가?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는 3세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해서 3세 때가 되면은 상당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을 해 있고 로부터 3세부터 7세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. 격차가.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만 7세부터는 이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해 있다.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태클을 하려면은 초등학교 이후보다 사실 초등학교 이전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초등학교 이후도 사실 저학년 부분에 하여튼 좀 더 조금이라도 이른 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더 있다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. 어릴 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타고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. 가난한 학생,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낮고 그 차이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벌어집니다. 네, 그게 현실이죠.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쟁쟁하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?